안녕하십니까. 국립수목원에서 버섯을 연구하고 있는 곽영남입니다. 버섯은 봄, 여름, 가을 이 세 계절에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 계절 모두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나는 철은 여름철입니다. 숲이 있는 곳은 모두 버섯이 있기 때문에 숲을 위주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 공원이 많이 발달돼서 공원이나 광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버섯이 많기 때문에 습하고 모기, 진드기에 지금 노출될 위험성이 많아서 공포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일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철을 놓치면은 1년 지나서 봐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광릉숲 외에 다른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버섯 포자 비산하는 즉 방출하는 모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달걀버섯, 광대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달걀버섯, 광대버섯은 광대버섯과에서 속하는데 보시다시피 달걀 모양의 형태를 처음에 유기수 상태에서 지니고 있다가 점점 크게 됩니다. 자실체가 위로 올라오면서 점점 크게 되고요. 이때 포자는 아직 미성숙 단계라서 지금 갓이 펼쳐지지 않는 지금 보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자가 성숙이 되면은 갓이 활짝 펴지고 주름살 밑에 포자가 지금 이제 비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눕혀서 본 영상입니다. 주름살이 만개해 있고 왼쪽에 어린 개체도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달걀 광대버섯과 유사한 종인 붉은 달걀 광대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내로 환경이 너무 좋아해서 금과 바꿀 정도로 유명한 버섯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버섯은 좀 귀하고 달걀 광대버섯이 지금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국립수목원에서 산책하다가 발견한 말굽버섯의 포자가 지금 날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무슨 연기가 나는 것처럼 지금 포자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저 포자는 크기가 지금 미세먼지 크기 정도의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고 1시간당 1억 8천 개 정도의 포자가 지금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봄철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이고요. 여름과 가을에는 성장 단계 있고 봄에만 이렇게 지금 포자가 날리고 있어 숲속에 산책할 때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면은 저렇게 비산하는 포자 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굽버섯은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릴 때 지금 요 형태로 지금 있다가 점점 여름과 가을철에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자료에 보면은 길게는 30년까지 단연생으로 지금 자란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1년생으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년이 지나면은 다른 곰팡이균에 감염돼서 자연스럽게 낙엽처럼 1년 뒤에 떨어집니다. 이 말굽버섯은 나무를 부호시키는 지금 버섯인데요. 특히 살아있는 나무 중에 죽어있는 부분을 부식시켜서 리그닌이라는 부분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아있더라도 이 말굽버섯이 붙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나무가 바람에 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그런 데 가실 때 말굽버섯이 있으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바람 불 때는 주의하시고요. 이 말굽버섯은 기록을 보면 5천 년 전 얼음 인간이 지금 발견됐는데 그때 이 말굽버섯의 조각이 같이 발견됐습니다. 주로 말굽버섯은 예전에 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식기시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이 말굽버섯을 물에서 끓이면 쉽게 조직화돼서 해명산 물질이 되는데 아마두라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불을 지필 때 부식기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 해명산 물질을 가지고 의류나 가방, 신발 그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주로 이제 고목에 주로 지금 한 1m에서 한 10m 정도에 자라고 있습니다. 말굽버섯은 국립수목원 내에 들어오시면은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네, 이건 말미잘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인데요. 외국에서는 이걸 검정색을 띠고 악마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악마의 항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참나무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서 이 버섯 또한 광릉숲에서 지금 채집을 하였습니다. 균사 자체도 다른 균사들은 약 반투명인데 이 균사는 검정색입니다. 어릴 때는 저렇게 길게 지금 자라다가 봄철 되면은 그 갓이 포자가 이제 성숙되면은 항아리 모양으로 커지면서 거기서 포자가 방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칙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악마의 항아리답게 굉장히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지금 광릉숲 에코레일 트랙에서 지금 발견한 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최근 3년 전에 한 두어 개 개체가 발견됐는데 올해 개체 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미잘 버섯의 포자가 나오는 것을 지금 찍은 건데요. 이 말미잘 버섯은 바람에 의해서 포자가 날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사진을 찍을 때 입으로 입바람을 후 하고 불면은 저렇게 포자가 날아가는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버섯을 연구할 때는 항상 오감을 전부 다 투영을 해야 됩니다. 색깔이나 그 다음에 압력을 줬을 때, 상처를 줬을 때 그 색깔의 변화, 그 다음에 상처를 줬을 때 유액이 나오는 버섯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을 봤을 때 쓴맛이 난다든지 신맛이 난다든지 아무 맛도 없다는 것,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야장에 다 기입하고 그것을 지금 버섯 도감될 때 그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섯 생활사 중에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목재 부우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와 공생하는 공생성, 그 다음에 동충하초처럼 기생을 하는 기생성 버섯 세 가지가 큰 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생성 버섯인 대표적인 능이, 송이와 같은 나무하고 공생하는 그런 버섯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섯들을 외생균군이라고 하는데 그 외생균군을 지금 나무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나무를 대상으로 이렇게 공생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